안녕하세요, 엠브뚜입니다. 오늘은 가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로에베 가방입니다. 이 로에베 가방은 굉장히 유명한 뭐 해먹백이라던가 이렇게 로에베의 대표 상품 완전히 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컬러만 다르게 해서,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재구매가 이어지는 그런 실용성 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가방이라서 한번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로에베의 이 플라멘코 백입니다. 이름은 플라멘코 클러치 백이 정확한 이름이고요. 이 제품의 컬러는 로즈베리 우드 컬러예요. 실제로 보시면 예쁜 자주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핑크와는 조금 다른, 레드와는 다른, 그 중간 정도의 그런 레드의 농염함과 핑크의 순수함, 핑크의 귀여움, 이런 거 같이 담겨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클러치 백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시듯이, 이렇게 그냥 클러치형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안쪽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숄더 스트랩이 따로 있고 부착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있어서 숄더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직사각형 형태의 바닥면이 이렇게 넓은, 바닥면이 한 10cm 정도 폭이 되거든요. 바닥면이 넓고 이 가로면은 약 30cm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너비로 수납력 우수하고 가볍고, 그리고 가방 자체의 질감이라던가 가죽향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가죽이 복슬가죽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한 재질감으로 되어 있는 가죽은 가장 최상급 가방 가죽일 뿐더러 또 이제 이렇게 복수가죽 처리를 하려면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가죽 트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에베 자체, 브랜드 자체를 믿으시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요 가방, 플라멘코에 들어가는 요 가방 소재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방의 가죽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옆에 보시면 요즘에 이제 한참 다시 또 유행하고 있는 요 매직 낫이라고 하잖아요. 이 옷이 그 보테가베네타에서도 지금 금속 장식품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 부착이 되어 있다기보다 이렇게 안쪽에 요 가죽끈이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일 수 있게. 조이는 이렇게 약간 복조리 모양으로 되거든요. 복조리 모양으로 되면 또 루이비통이나 그런 데 있는 몽수리백하고 또 형태가 비슷하게 잡히기 때문에 다양한 매력으로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방이 260만 원대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이제 높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겉으로 스티치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바느질 스티치가 한땀한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스티치가 나와 있는 가방은 보통 셀리에 라인으로 펜디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에르메스 가방도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가격대가 조금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치가 나와 있어서 가죽이 정말 수공예로 만든 그 가죽 가방다운 그런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의 영유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자석을 이용해서 살짝 붙였다가 띄었다 할수 있거든요. 이 자석의 힘이 굉장히 센 편이라서 가방 여닫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안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살짝 보셨듯이 아까 말씀드린 이 스트랩, 로에베가 전부 이렇게 프린팅해서 부착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전부 실로 자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컬러감도 자연스럽고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얘는 너무 귀엽죠? 얘는 백참입니다. 토끼 모양의 도자기로 만들어진 백참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식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안쪽 가방 안쪽을 먼저 살펴보면, 이게 보시면 로에베 페이퍼 렛이 들어있고, 뭐 이런 거는 각국 언어로 가죽 어떻게 써야 하는지 뭐 그런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설명서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품명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시면 안쪽은 그냥 일자로 뻥 뚫려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소설책 한권 정도 충분히 들어가고, 높이로 봤을 때 소설책 한권 충분히 들어가고, 뭐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 바람막이 잠바 같은 것도 돌돌돌돌 말아서 충분히 들어가고, 그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스트랩 한번 끼워볼게요. 먼저 넣기 전에 이 스트랩을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멜란지 느낌으로 완전히 그 매끈하고 진한 그런 핑크가 아니라, 이 로에베라는 글자를 자수놓은 이 아이보리색 실과 핑크색 실이 교차되면서 약간 바랜 듯한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 자체의 컬러가 강하지만, 그 스트랩은 은은한 컬러를 줌으로써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걸 입으셔도, 어떤 옷 위에 착용을 하셔도 예쁘게 착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다 진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방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센스인 것 같아요. 그 스트랩 끝에 보시면 이렇게 로에베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네, 한쪽에만 있습니다. 끝에도 이 메탈 부분도 전부 이 로즈베리 컬러로 맞춰져 있고, 로에베 각인이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느낌이 드는 가방. 여기다가 제가 한번 부착을 해볼게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리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장갑을 껴가지고, 좀 힘들어요. 장갑을 벗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끼웠을 때 형태는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숄더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 얘를 이런 식으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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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서 길게 길게, 점점점 길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좀더 길게 쭉쭉쭉쭉쭉쭉 한번 뽑아볼게요. 쭉쭉쭉쭉쭉쭉. 애들하고 노는 게 습관이라서 뭐 하면 쭉쭉쭉쭉쭉쭉. 아, 이건 뭐 이런 게 입버릇이 됐어요. 애들 키우는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도 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길게 하면 크로스도 가능하고, 짧게 하면 이제 숄더 정도까지 가능하고, 이 스트랩을 끼면 클러치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어디다 대면 예쁠까요? 이런 데다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귀엽게 착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얘가 컬러감이 조금, 빛 때문에 제가 또 너무 어두운 데서 찍으면 색이 잘안 나오고 공간이 잘안 보여가지고, 빛이 있는 데서 찍어서 색이 조금 더 밝고 날리게 나오는데, 제가 사진을 정확한 색감을 잡아서 한번 찍어서 올려봐 드릴게요. 여기까지 로에베 플라멩코 백이었고요. 지금 현재 다른 컬러도 구매가 가능한 컬러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스트랩에 로고가 들어간 디자인과 로고가 없는 디자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링크도 더보기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